여긴 셀프 파킹을 하나 봐. 그지? 주차장에서 로비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주차장도 되게 넓고 잘 꾸며놨네요. 여기가 미라발이라고 하얏트 계열 중에서 거의 탑 중에 탑입니다. 저번에 갔던 벤타나랑 비슷한 클래스고, 여기는 휴식과 릴렉스, 뭐 평온함, 피스 뭐 이런 거를 컨셉으로 만든 곳으로 핸드폰이 아예 안 됩니다. 방 빼고. 진짜 약간 애리조나식 그런 리조트 같은 느낌이네요. 잘 꾸며져 있네요. 이쪽이 로비. 사람 되게 많다. 이쪽이 레지스트레이션인 것 같아. This is our lovely courtyard. Yeah, right. Wow. Bathrooms are over here, and this is where all of your food and beverages are. Ah, beverages here. So this is our palm court, otherwise known as our smoothie bar. They're open 6 to 3. All of the food is there for you guys to just grab and go if you like. Wow. They'll make you smoothies if you like. Coffee's always out. You can see water stations throughout the property. Okay. And then this is where your dinner's going to be held. Ah, Coyote Moon. The bar is the Coyote Moon. So the restaurant closed at 2 o'clock for lunch, so we do a bar menu at the Coyote Moon until 5, and then at 5 o'clock is when we'll do the dinner menu. Except the alcohol is everything is on the wall. Yes, correct. Alcohol. 와, 미라발이 엄청 커가지고 한번 저희가 둘러볼게요. 와, 이렇게 안쪽으로 되게 잘 꾸며놨네요. 사실 물이 이렇게 깨끗하진 않아요. 근데 너무 잘 꾸며놔서 이쁘네요. 그리고 이쪽이 그 미라발의 스파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저희가 175불 각각, 저랑 저의 와이프랑 해서 175불, 350불 크레딧 받았는데, 여기 미라발에서 이 스파를 하려고 합니다. 와, 여기가 이제 여기가 자쿠지랑 그 다음에 수영장. 이쁘네. 진짜 잘 꾸며놨네. 그리고 저쪽으로도 또 수영장이 있네요. 여기는 인터넷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인터넷 없는 세상을 꿈꾸는 리조트이기 때문에. 또 이쪽도 이런 식으로 수영장이 또 있네요. 풀이. 아, 여기가 메인풀이구나. 아, 여기 또 이제 술 시킬 수 있는 곳. 바같이 돼있죠, 풀바. 여기가 이제 메인 수영장. 깔끔하네요. 근데 여기는 약간 다른 리조트랑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약간 진짜 쉬면서 릴렉스하고 뭐 다시 건강을 회복한다든지 스트레스를 푼다든지 하는 그런 걸로는 최고인 호텔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저희 호텔 419에 있는 400동의 빌리지네요. 진짜 뭐 감탄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너무 잘 만들어놔서 이렇게 빌리지처럼 1동, 100동, 200동, 300동, 400동, 500동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 또 저희는 여기, 바로 여기네. 419인데 이쪽에는 수건 두는 데랑 이쪽에 청소용품이 있네. 아, 또 미라발. 이렇게 다 클린, 깨끗하게 했다. 자기네 깨끗하다 이거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얼마나 좋을지. 419 한번 투어를 해보겠습니다. 자, 열면은 저희 짐을 다 이렇게 갖다 놔줬어요. 들어오면은 이쪽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왼쪽 피트니스 방입니다. 와,
저 이런 거 있는 거 처음 봤어. 운동하라고. 덤벨이랑 공도 있고. 자, 이렇게 운동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이 방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반대편에는 이렇게 게스트를 위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싱크대 하나고요. 진짜 깔끔합니다. 이쪽은 이렇게 토일렛 변기가 있죠. 그리고 이쪽 반대쪽으로 나오면 가운데가 이제 리빙룸 거실이에요. 한번 이렇게 쭉 보여드릴게요. 진짜 예쁩니다. 그리고 위도 약간 대청 같은 느낌이에요. 나무로 지어서 뭔가 자연과 가까운 느낌. 네, 오른쪽은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데스크가 놓여져 있는데 데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서랍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TV, 뭐 넷플릭스랑 온갖 종류의 TV들이 다 여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뭔가 이 힐링하는 리조트답게 이런 이런 것도 있고 돌도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파이어플레이스. 그다음에 이곳은 소파. 진짜 군더더기 없이 너무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면 여기는 식탁이 있어요. 밥 먹을 수 있는 식탁. 식탁도 허투루 꾸미지 않고 그 가운데 이렇게 장식품도 있고요. 이쪽 왼쪽이 이제 커피 포트, 그 다음에 와인 딸 수 있는 와인 따개, 그 다음에 물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물도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달면 열면은 열리는 그런 물인 것 같아요. 뭔가 정수되어 있는 물 같습니다. 이렇게 발코니가 있어요. 발코니가 너무 예쁩니다. 짠. 이렇게 앉아서 발코니가 생각보다 진짜 넓어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발코니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또 하나 이제 침실로 한번 가보죠. 침실은 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대고 침대가 되게 진짜 매끈거려요. 그리고 여기 스탠드도 정말 특이하게 뭔가 수정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룸 가이드도 줍니다. 어떤 채널도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이 호텔에 대한 설명들 등. 그리고 서랍장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또 소파도 엄청 큽니다. 이쪽은 이제 옷장인데 생각보다 진짜 크죠. 여기서 한 사람이 잘 수 있을 만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혹시 비가 올지 모르니 우산도 구비되어 있어요. 여기가 창문입니다. 이쪽이 대망의 베스룸이고요. 투 싱크고 거울이 있어서 이걸 누르면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도 누르면 불이 들어와서 뭔가 환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얼스 거를 쓰네요. 어미니티를. 그리고 여기를 로션. 그 다음에 이쪽은 이런 식으로 뭔가 필요한 어미니티 비파기.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거울이랑 이런 드라이기, 그 다음 휴지 이런 게 놓여 있습니다. 이쪽은 욕조고요. 욕조도 깔끔하고
토일렛. 그리고 이쪽이 샤워. 샤워 부스. 생각보다 좁긴 한데 그래도 뭐 쓸만은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오미니티도 다 보면은 얼스 젠츠 것 같은데요. 젠츠네. 얼스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요 거실과 이 방에서 나올 수 있는 발코니인데 문제가 뷰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보십시오. 와, 저 산을 바로 볼 수 있는 뷰입니다. 그리고 그 말인즉 이쪽을 나가서 자, 저 산을 그냥 바라볼 수 있는 뷰가 나옵니다. 여기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희 방에서만 바로 나올 수 있는 구조고, 여기 보면은 아무래도 여기가 헬스 웰빙 막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 돌 같은 것도 많이 올려놓더라고요.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쪽엔 와, 저 산을 진짜 바라볼 수 있는, 저 산을 보면서 시소도 탈 수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실 미라발은 총 3개가 있어요. 전 세계에. 미국에 3개 있죠. 여기 애리조나에 하나 있고, 오스틴, 텍사스 오스틴에 하나 있고, 이 버시얼스는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동부 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바로 이렇게 해먹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해먹이 그냥 일반 싸구려 해먹이 아니에요. 와,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가죽은 아니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진짜 나름 퀄리티 있는 해먹입니다. 사이즈도 엄청 크네요. 이 아름다운 뷰를 보면서 힐링을 하고 스트레스를 좀 풀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여기 오시면은 스트레스 풀고 힐링하는데 최적의 그 리조트가 될 겁니다. 아, 미라발 리조트의 맵입니다. 여기 보시죠. 미라발 is a digital device free property. 그러니까 핸드폰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명상이나 그런 웰빙을 위해서 이런 걸 없앤 거예요. 여기 들어오기 차를 타고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레스토랑 있고 로비 있고 한 곳입니다. 저희는 이제 400대 빌리지고요. 여기 이쪽이 이제 스파 있는 곳. 근데 여기는 수영장. 그다음 여기도 수영장입니다. 여기도 수영장이고. 그리고 여기 100번, 200번, 300번, 그다음에 400번, 500번, 600번 빌리지가 따로 있고, 이쪽은 이제 아예 더 위에 단계의 건물들인 것 같아요. 훨씬 좋은 거. 이렇게 되게 엄청 크고 화려합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는 진짜 어마어마한 게 이런 식으로 아예 그 책자를 줘요. 그래서 이 책자에서 너가 뭘 해야 되는지 찾아봐라 이거죠. 이런 식으로 주고, 여기 보면은 아웃도어 어드벤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돈 내야 되는 거, 돈 안 내야 되는 거 구분이 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돈 내야 될 거는 따로 표시를 해놓고 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요가도 잘 돼 있고, 여기 하이킹, 여기 보시면 하이킹도 잘 돼 있고 클라이밍도 잘 돼 있습니다. 여기 진짜 정말 쉬러 와서 정말 몸을 건강하게 하는 곳이에요. 여기 요가도 따로 돼 있고 말도 탈 수 있네요. 마사지도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비싸요, 돈이.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여기 보시면 이 제뉴얼에 월요일마다 이런 프로그램이 쫙 있습니다. 이게 빼곡하게 있어요. 거의 한 시간마다 계속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근데 이게 하나가 월요일만 있는 게 아니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뭐 금, 토, 일 해가지고 일요일까지 쫙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이제 여기 룸, 인룸 다이닝입니다. 여기서 밥 먹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메뉴가 다 있어요. 다 보시면은 가격이 없죠. 아침도 그렇고 점심도 그렇고 가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올인클루시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녁도 있고요. 저녁은 여기 보시면 이제 술 가격이 있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따로 돈 내고 먹어라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침은 뷔페. 이렇게 빵류가 딱 있네요. 구워 먹을 수 있게. 그리고 여기는 아마 소세지랑 에그 오믈렛 같은 치킨 베이컨이랑 소세지. 그다음에 이건 프렌치 토스트. 이건 포테이토 같은데. 포테이토. 앤드 에그 스크럼블 에그. 그다음에 과일. 베리류 요거트. 이거 숲인가 보다. 아, 죽이네. 죽인가? 숲인가? 그 다음에 스모크 샐먼. 아침은 별게 없네. 투고도 해갈 수 있게 이렇게 해놨네요.